극한 국면으로 치닫는 듯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어제 서천 화재 현장 방문을 계기로 가까스로 봉합된 모양새입니다. 하지만 뒷말은 여전히 무성한데요.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두 사람의 20년 인연이 갑작스럽게 싸늘해진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 측이 과도한 대선 행보를 보였고 또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중도 확장을 꾀하려다 망발을 했다는 건데요. 들어보시죠.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양측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?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나눠 볼 수 있는데요. 네. 첫째는 그 한 위원장과 그 측근 세력의 그 과도한 대선 행보입니다. 둘째를 들자면은 그 지난 1월 둘째 주에 발표된 그 한국 갤럽의 그 여론조사에서 봤다시피. 예. 한 위원장의 중도 확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총선이 그대로 진행되면은 국민의힘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한 위원장의 그 측근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를 통해서 한 위원장이 그 중도 확장을 신장하고 지지율 확대를 노렸는데 네. 그런 차원에서. 측근 인사의 그 윤 대통령 내분에 대한 망발이 쏟아져 나온 것이겠죠.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 갈등과 겹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언뜻 갈등이 해소된 듯 보이지만 이 공천이라는 불씨가 남아있는 한 결국 배짱이 없는 한동훈 위원장과 또 실탄, 병력이 없는 윤 대통령의 봉합은 쉽지 않을 거랍니다. 글쎄요, 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그 당 대표 간의 그 화해 모습 그대로 겹쳐 보였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앙금이 다 털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건 아니었거든요. 나중에 체리 따봉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종의 칼을 갈고 있었다라고 저는.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국면은 한쪽은 배짱이 없는 거고 한쪽은 실탄이 없는 겁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한쪽은 정말 이 상황에서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당정 간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은 부족한 거고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쫓아내고 싶었지만 병력이 없죠. 실탄이 없고. 김웅 의원이 언급한 장면, 바로 이 장면이죠.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예상할까요? 이 대표는 자신도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다며 어설프게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2차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앞으로 당에서 또 대표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메시지 예전대로 내고 하겠습니다. 이래놓고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주변 측근들을 이용해가지고 뒤통수를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 봅니다.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천에서는 당연히 튀어나올 것이고 문제가 지금은 또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괴롭히기 위한 걸로 아마 2차전을 이어갈 겁니다.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오히려 어설픈 봉합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진퇴양난의 지점에 빠졌을 것이다. 고 2차전이 한편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로 추후 김건희 여사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 여권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며 좋아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타를 맞은 것만큼이나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지적했는데요. 들어보시죠.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의 대표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따른다고 이제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반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쨌든 당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그만두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정당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구나 이분들이.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나면 아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도 있고 유감 표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여당에서는 이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할지 모르지만 권투로 치면은
바디블로우를 많이 맞은 게 아닌가. 정말 정말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드러냈다고 봅니다.